오늘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글로벌 텍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최대 수혜 관점이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엇갈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걱정이나 우려감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날짜별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선반영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일선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하방 압력이 조금 높게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글로벌 텍스프리의 간략한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설립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내국세 환급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는 텍스 리펀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고 나서 출국을 할때 반출 허가를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시세를 환급을 받는 시스템인데, 이는 이제 텍스 리펀드 관련한 가맹점들에 있어서 이제 거기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부터 백신 접종, 이제 백신을 어떤 것을 이제 접종하냐에 따라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부터요, 이제 우리나라의 여행 이제 경보, 특별 해제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특별 여행 주의보를 해제를 시키면서 우선은 캐나다나 호주, 싱가포르 등 22개국은 1단계로 완화를 했고, 이외의 국가들은 아직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2단계 정도로 낮춘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더 리오프닝이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정상화 단계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국가 간 이동 또한 자유로워지면서 이 기업의 이제 수혜 관점이나 실적 향상 부분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와서 가격 전략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월 말에서 2월달 이제 박스권을 하단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온 상황이 있고요. 이 기업이 이제 3,700원에서 3,800원 부근까지 올라오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황은 앞전 물량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뒤에 탄력성을 확대하면서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4,2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7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